여기는 신대방 역 근처로 지금 반전세로 나왔고요. 지상층이고 4천에 월세 15만원입니다. 관리비는 6만원이고 사실 그냥 월세 뭐 500에 40, 뭐 1000에 50 이런 거는 많아요. 그 호수가 나가도 뭐 그 가격, 다른 호수가 그 가격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달라서 지금은 반전세를 두지만 이 호수가 나가면 이제 월세로 받을지 전세로 받을지 모릅니다. 근데 지금 4천에 15만원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사무실 가서 확인해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아직 그 바닥 청소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신발을 신고 왔고요. 일단은 여기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175cm가 나옵니다. 175cm가 나오고 그리고 요 옷장이 60cm랑 175cm 더하면 요 세로 길이가 되겠네. 세로 길이가 될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화장실까지 있는데 화장실은 빼고 방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길이가 3m75 정도 나옵니다. 3m75. 여기서 이 창문 쪽 벽에서 저기 화장실 안쪽까지가 아니고 화장실 가기 전 여기까지가 3m75cm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좁지는 않죠. 충분히 뭐 침대는 들어갈 것 같고요. 다 하려면 사실 여기서 화장실 길이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아무튼 4,015로 지상층이면 나쁘지 않습니다. 풀옵션이고요.